우리나라 최초로 들여온 북극해 희귀종 흰고래 벨루가 3남매. 이 녀석들을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는 아쿠아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벨루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함께한 가장 오랜 보호자. 넓은 바다는 아니지만 벨루가가 살던 바닷속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는데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한다는 벨루가들의 엄마, 아쿠아리스트 여현희 씨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대형 수족관. 벨루가 3남매를 키우는 국내에서 유일한 수족관입니다. 벨루가의 종 보존과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들여온 3남매가 러시아에서 출발하던 날. 연희 씨는 벨루가 특사로 파견돼 러시아에서 여수까지 길고 긴 백길을 함께 했는데요. 그날부터 연희 씨는 벨루가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벨루가한테는 유독 진짜 친자식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 맞춰서 또 벨루가도 또 잘 따라주니까 막 오면은 소리도 내면서 반갑게 맞아주니까 딱 보고 있으면은 부모 자식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냥 천방지축 그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되게 우아하고 좀 품격 있게 생겼는데 막상 알고 보면 천방지축 정말 3살짜리 4살짜리 꼬마 애들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들보다 더 한 존재죠 얘네가. 왜냐면 얘네가 없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는 거니까. 물론 가족분들이 뚝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정말 가족보다 더 애정이 가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연희 씨의 하루는 녀석들의 먹이 준비로 시작됩니다. 그녀에게 무척 신경 쓰이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먹이 때문에 한 마리라도 탈이 나면 큰일입니다. 원래는 동물 사육사였던 연희 씨. 대학에서 동물관리학을 전공하고 서울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돌고래를 돌보기 시작한 게 인연이 됐는데요. 어느덧 아쿠아리스트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50kg에 달하는 벨루가 녀석들의 먹이를 다듬고 나르는 일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지만 녀석들의 건강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마음으로 고되지만 즐겁게 해내는 연희 씨. 보호종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녀석들이기에 벨루가의 책임자로서 매일 하는 먹이 준비인데도 매번 꼼꼼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 부분에서 또 저희 애들 이제 남극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좀 세균 같은 게 좀 예민해가지고 사료는 무조건 A급,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걸 쓰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쓰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리하다 보면 좀 바쁠 때 어떻게든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얘네가 좀 다치거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제 실수니까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알았었더라면 얘네들이 안 다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되게 자책감이 되게 심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조금 더 괜찮은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조금씩 생각나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조금씩 요즘 매일매일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틈날 때마다 벨루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연희 씨.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이처럼 반기는 벨루가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해진 흰고래 벨루가는 똑똑한 만큼 예민하기도 합니다. 겨우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처음 본 사이처럼 낯선 행동을 할 때마다 섭섭하고 막막해진다는 연희 씨. 어느덧 벨루가와 동고동락한 지 1년째인데요.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느껴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진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좀 저의 기분이나 저의 컨디션도 다 알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딱 보면 만약에 안 돼서 속상해하고 있으면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예쁜 짓 하는 것 같고 제가 기분이 막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걸 딱 느낄 때마다
아, 얘네도 이제 날 아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제가 조금 해이해져서 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또 그만큼 멀어져요. 금방.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얘네들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얘네들은 그만큼 저희한테 확 이렇게 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딱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얘네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아쿠아리스트 연희 씨의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은 녀석들의 건강 체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육 상태를 점검하는 체장 측정은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데요. 몸 길이를 재려면 벨루가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녀석들이 알 리가 없죠. 어디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벨루가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연희 씨의 몫.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약을 직접 조제해서 먹이거나 수술이 필요하면 수의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희귀종이기에 벨루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 제대로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가늠해보는 기준조차 없기에 연희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10회 접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사육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러시아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냥 겉핥기로 배워가지고 이제 키운다는 자체가 부담감 엄청 크죠. 얘네가 상처 하나만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먹이 안 먹으면 이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지금 뭐 여기 국내에 계신 선배님들한테는 물론 이제 많이 자문을 구하고 하긴 하지만 그 선배님들도 정답을 주시진 않으세요. 항상 그러니까 요렇게 했었을 때는 이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했었다.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고 이제 그분들도 정확한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고 진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구해서 그걸 좀 번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번역도 좀 느리다 보니까 번역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좀 힘들어요. 연희 씨는 매일매일 수조 청소를 하기 위해 입수를 합니다. 수중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일이기 때문이죠. 벨루가 수조의 물의 온도는 10도. 북극에서 살다 온 벨루가에게 알맞은 온도일 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기는 매번 힘든 일입니다. 원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수영은 꿈도 꾸지 못했다는 연희 씨는 어린이 수영장에서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며 다이빙 연습을 했는데요. 아쿠아리스트 5년 차인 지금도 물은 여전히 무섭지만 삼남매를 위하는 일이기에 입수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벨루가들과 함께 3박 4일 배를 타고 여수에 도착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는 벨루가들의 엄마 연희 씨. 티나, 저기 지금 예비수조에 있는 애가 조금 처음에 들어올 때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진 앞에 1층에다가 소파 펼쳐놓고 한 며칠? 한 3, 4일? 잠 안 자고 계속 두 눈 뜨고서는 날밤 새면서 계속 관찰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짠할 정도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렇게도 동물 키우나 싶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들 조금만 아파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한번 기억나는 거 저희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애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는 아,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도 이제 다들 회식 간 자리에서도 선배 혼자는 그 고래 수조 앞에서 이불 깔고 밤새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벨루가와 함께 생활하는 연희 씨는 하루에 세 번씩 생태 설명회를 엽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온 벨루가이기에 삼남매의 남다른 특성과 생활을 알리기 위해 나선 연희 씨. 예민한 벨루가 녀석들이 관중들 앞에서 낯설어하지 않고 활발하게 반응하고 즐기기까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노력했습니다. 연희 씨는 관람객들에게 벨루가를 인상 깊게 심어주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멘트를 준비해 생태 설명회를 하는데요. 씩씩하게 잘 따라주는 벨루가 녀석들과 그
그걸 즐겁게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호응이 클수록 연희 씨는 누구보다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벨루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 공연은 아쿠아리스트 연희 씨가 가장 의미를 두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동물들 안 아프게 무조건 사육만 잘하고 얘네 그냥 예뻐만 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경력이 쌓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내가 맡은 이 생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야지 뭐 얘네들에 대한 서식지나 아니면 얘네들을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일반 분들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조금씩 이 생물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하는 일 그 일이 제 가장 큰 목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희귀종이기에 벨루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선배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연희 씨는 홀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지금껏 벨루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낯선 행동을 하거나 몸에 난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연희 씨. 막막할 때도 힘들 때도 많지만 벨루가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함께한 유일한 아쿠아리스트로서 누구보다 벨루가에 대한 책임과 애정이 깊은데요. 이런 연희 씨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 선배님들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물한테는 답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흰 고래 딱 하면 그냥 어디 어디에 사는 무슨 고래 이렇게만 나오는데 정말 욕심으로는 나중에 제가 우리나라에 딱 그 흰고래라는 어떤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누군가가 자신 있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이나 그런 걸 굳이 수고스럽게 안 하더라도 제가 아 이거 이런 거 한글로 있어 여연이라는 사육사가 이렇게 해놨더라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잦은 잠수에 피부도 말썽이고 옷에 밴 비린내도 반갑지 않지만 벨루가의 애교 한 방이면 힘든 것도 눅눅듯 사라진다는 연희 씨는 천상 벨루가 엄마입니다. 그녀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벨루가 3남매는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겠죠. 이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이지만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는 연희 씨가 있기에 좁은 수조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들여온 북극해의 희귀종 흰고래 벨루가 3남매. 이 녀석들을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는 아쿠아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녀는 벨루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함께한 가장 오랜 보호자. 넓은 바다는 아니지만 벨루가가 살던 바닷속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는데요.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한다는 벨루가들의 엄마. 아쿠아리스트 여연희 씨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대형 수족관. 벨루가 3남매를 키우는 국내에서 유일한 수족관입니다. 벨루가의 종 보존과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들여온 3남매가 러시아에서 출발하던 날
연희 씨는 벨루가 특사로 파견돼 러시아에서 여수까지 길고 긴 백길을 함께 했는데요. 그날부터 연희 씨는 벨루가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벨루가한테는 유독 진짜 친자식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 맞춰서 또 벨루가도 또 잘 따라주니까 막 오면은 소리도 내면서 반갑게 맞아주니까 착 보고 있으면은 부모 자식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냥 천방지축 그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되게 우아하고 좀 품격 있게 생겼는데 막상 알고 보면 천방지축 정말 3살짜리 4살짜리 꼬마 애들 어떻게 보면 진짜 가족들보다 더 한 존재죠 얘네가. 왜냐면 얘네가 없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는 거니까. 물론 가족분들이 또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정말 가족보다 더 애정이 가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연희 씨의 하루는 녀석들의 먹이 준비로 시작됩니다. 그녀에게 무척 신경 쓰이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먹이 때문에 한 마리라도 탈이 나면 큰일입니다. 원래는 동물 사육사였던 연희 씨. 대학에서 동물관리학을 전공하고 서울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돌고래를 돌보기 시작한 게 인연이 됐는데요. 어느덧 아쿠아리스트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50kg에 달하는 벨루가 녀석들의 먹이를 다듬고 나르는 일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지만 녀석들의 건강이 자신의 손에 달렸다는 마음으로 고되지만 즐겁게 해내는 연희 씨. 보호종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녀석들이기에 벨루가의 책임자로서 매일 하는 먹이 준비인데도 매번 꼼꼼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 부분에서 또 저희 애들 이제 남극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좀 세균 같은 게 좀 예민해가지고 사료는 무조건 A급,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걸 쓰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기면 쓰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리하다 보면 좀 바쁠 때 어떻게든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얘네가 좀 다치거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제 실수니까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알았었더라면 얘네들이 안 다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되게 자책감이 되게 심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에서 조금 더 괜찮은 걸 해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조금씩 생각나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조금씩 요즘 매일매일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틈날 때마다 벨루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연희 씨.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이처럼 반기는 벨루가의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데요. 멸종 위기에 처해진 흰고래 벨루가는 똑똑한 만큼 예민하기도 합니다. 겨우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처음 본 사이처럼 낯선 행동을 할 때마다 섭섭하고 막막해. 선배 혼자는 그 고래 수조 앞에서 이불 깔고 밤새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매일매일 벨루가와 함께 생활하는 연희 씨는 하루에 세 번씩 생태 설명회를 엽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온 벨루가이기에 삼남매의 남다른 특성과 생활을 알리기 위해 나선 연희 씨. 예민한 벨루가 녀석들이 관중들 앞에서 낯설어하지 않고 활발하게 반응하고 즐기기까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노력했습니다. 연희 씨는 관람객들에게 벨루가를 인상 깊게 심어주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멘트를 준비해 생태 설명회를 하는데요. 씩씩하게 잘 따라주는 벨루가 녀석들과 그걸 즐겁게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호응이 클수록 연희 씨는 누구보다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벨루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이 공연은 아쿠아리스트 연희 씨가 가장 의미를 두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동물들 안 아프게 무조건 사육만 잘하고 얘네 그냥 예뻐만 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경력이 쌓이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내가 맡은 이 생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야지 뭐 얘네들에 대한 서식지나 아니면 얘네들을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일반 분들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조금씩 이 생물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하는 일, 그 일이 제 가장 큰 목적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희귀종이기에 벨루가에 대한 자문을 구할 선배도 없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연희 씨는 홀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지금껏 벨루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낯선 행동을 하거나 몸에 난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연희 씨. 막막할 때도 힘들 때도 많지만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큰 돌고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었다.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고 이제 그분들도 정확한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제가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고 진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구해서 그걸 좀 번역을 빨리 해야 되는데 또 번역도 좀 느리다 보니까 번역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좀 힘들어요. 연희 씨는 매일매일 수조 청소를 하기 위해 입수를 합니다. 수중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쿠아리스트의 일이기 때문이죠. 벨루가 수조의 물의 온도는 10도. 북극에서 살다 온 벨루가에게 알맞은 온도일 뿐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기는 매번 힘든 일입니다. 원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수영은 꿈도 꾸지 못했다는 연희 씨는 어린이 수영장에서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며 다이빙 연습을 했는데요. 아쿠아리스트 5년 차인 지금도 물은 여전히 무섭지만 삼남매를 위하는 일이기에 입수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벨루가들과 함께 3박 4일 배를 타고 여수에 도착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극진한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는 벨루가들의 엄마 연희 씨. 티나, 저기 지금 예비수조에 있는 애가 조금 처음에 들어올 때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진 앞에 1층에다가 쇼파 펼쳐놓고 한 며칠? 한 3, 4일? 잠 안 자고 계속 두 눈 뜨고서는 날밤 새면서 계속 관찰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짠할 정도로.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렇게도 동물 키우나 싶을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들 조금만 아파도 집에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한 번 기억나는 건 저희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도 애들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는 아,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도 이제 다들 회식간 자리에서도 해진다는 연희 씨. 어느덧 벨루가와 동고동락한 지 1년째인데요.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느껴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진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좀 저의 기분이나 저의 컨디션도 다 알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딱 보면 만약에 안 돼서 속상해하고 있으면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예쁜 짓 하는 것 같고 제가 기분이 막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걸 딱 느낄 때마다 아 얘네도 이제 날 아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제가 조금 해이해져서 좀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또 그만큼 멀어져요 금방. 근데 또 그렇지 않고 얘네들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얘네들은 그만큼 저희한테 확 이렇게 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딱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얘네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아쿠아리스트 연희 씨의 하루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은 녀석들의 건강 체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육 상태를 점검하는 체장 측정은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데요. 몸 길이를 재려면 벨루가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녀석들이 알 리가 없죠. 어디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벨루가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연희 씨의 몫.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약을 직접 조제해서 먹이거나 수술이 필요하면 수의사에게 직접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희귀종이기에 벨루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 제대로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가늠해보는 기준조차 없기에 연희 씨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내에서
10회 접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사육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러시아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냥 겉핥기로 배워가지고 이제 키운다는 자체가 부담감 엄청 크죠. 얘네가 상처 하나만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먹이 안 먹으면 이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지금 뭐 여기 국내에 계신 선배님들한테는 물론 이제 많이 자문을 구하고 하긴 하지만 그 선배님들도 정답을 주시진 않으세요 항상. 그러니까